제천에서 삼척까지 동서고속도로의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강릉항에 유트마리나 시설이 갖춰진 지 10년이 됐지만 시설 투자와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. 강원도와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등을 호소하며 시멘트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. 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매뉴얼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